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시노펙스가 되겠고요. 코드번호 02532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9시 5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시노펙스 현재 3%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 설명드릴 때 항상 이제 끼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끼가 많다는 거는 급등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급등 나올 때 이슈들을 보면 이때는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도 역시나 혈장 치료제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 이제 10월달에는 마스크 관련주로서 급등이 나왔던 모습인데요. 뭐 그때그때마다 좀 이슈가 다를 수는 있어도 어찌됐든 그런 이슈가 부각됐을 때에는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뭐이 밖에도 수소차 관련주로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가 걸리던 간에 결국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한번 걸리면은 주가가 크게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번에도 뭐 혈장 치료제 이슈 나올 때 20몇 퍼센트 정도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급등 나왔었고, 마스크 이슈 나오니까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급등 나왔듯이 이슈만 걸리면은 뭐 얼마든지 20~30% 정도를 드러낼 수 있는 끼가 많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시노펙스 같은 경우가 기술적인 흐름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시노펙스가 가고자 하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흐름은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였고, 그다음에 이제 7월, 8월, 9월은 하락 추세였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접어들면서 약간 좀 횡보 국면으로 가고 있는 이런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이 종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위로는 한 6,000원대, 6,200원대 정도가 뭐 기술적인 저항대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밑으로는 4,500원 정도에서 4,600원 정도가 하나의 강한 지지 라인으로서 이 종목의 현재 위치를 좀 떠받들어 가는 그런 이제 가격이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지금 5일선 단기적인 방향성인데요. 단기 방향성도 상승이다. 단기 방향성도 이제 상승 국면으로 가고 있다. 5일선이라고 했을 때 5일선을 밑에 깔아놓고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릴 때주 후반 내지 이번 주가 되면 다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위로 좀 파동이 나오는 상황들이 좀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 자리가 지금 4,500원, 4,600원이고요. 위로 갔을 때는 6,000원하고 6,2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저항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상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반등이 나오기 좋은 가격대에 포진을 해 있다라고 보고, 단기적으로도 우상향 흐름들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또 가지고 있는 이슈가 좀 이슈가 좀 부각될 만한 거, 재료로 좀 엮일 만한 것들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 지난 주말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승리 연설을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언급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코로나19의 이 최우선으로 아무래도 뭐이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첫 과제는 코로나다. 코로나를 통제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마스크 의무 착용, 검사 확대, 치료제, 백신 무료 제공 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에 마스크, 미국은 마스크가 의무 착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의무 착용이지만 미국은 의무 착용이 아닌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코로나를 최우선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마스크 의무 착용이라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이 시노펙스가 마스크 관련주로도 한번 이슈가 좀 됐었던 종목이다라는 거, 미 FDA의 선호 의약품으로 또 등재됐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금 뭐 거의 승리가 확실시인데, 마스크 의무 착용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는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시노펙스도
한번 강한 또 상승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한편으로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뭐, 시너펙스 지금 기술적으로도 전혀 뭐좀 부담 없는 가격대에 있다라고 보고,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역시나 뭐 마스크 이슈라든지, 연내에 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결과,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또 시너펙스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가져가 볼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500원, 4,600원 정도 이 자리만 좀 지켜진다면 팔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올 이번 달도 이번 달이지만 뭐 다음 달 오늘 이번 달 내지 다음 달에는 또 이슈가 될 만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된다면 거의 뭐된 거지만 된다면은 제일 먼저 마스크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면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시노팩스가 좀 거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뭐 시노팩스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댓글로서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29분, 30분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슈들 이렇게 해서 쭉 댓글로써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한세 종목 정도가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한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써 이렇게 리딩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부분들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